대기업 정규직 대졸 신입 근로자가 작년에 받은 초임이 중소기업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우리나라 대졸 정규직 신입 근로자 초임은 평균 3,391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신입 근로자가 작년에 받은 초임은 초과급여를 포함해 평균 5,084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체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2,611만 원으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과 대졸 초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모든 규모에서 일본보다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차이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평가 환율 적용 시 우리나라의 전체 대졸 초임 평균은 36,743달러, 일본은 28,973달러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